근데 눈이 아파. 그리고 이 사람이 색깔을 볼줄 모르나 봐.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집에 놔두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. 해주실 수 있을까요, 선생님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민혈병원이고요.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느껴지는 것만 네네.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나는 그림은 볼 줄 몰라서 괜찮아요. 모르겠는데 느껴지는 것. 성격도 되게 섬세할 것 같고 뭐 예민한 사람일 것 같아요. 근데 쾌활함도 있어. 살짝의 장난기도 있는데 자기 일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자신감이 되게 많은 사람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안 그렸다면 어차피 이 사람은 약간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. 이런 걸로도 재물운이 보이나요 혹시? 보이죠. 근데 수염이 이렇게 나면 이 재물복이 있는 이 카가간을 볼 수가 없어. 근데 자기 자체가 그냥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물욕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. 그냥 현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게 굉장히 자연인 같은 느낌 있잖아. 그 자기 소신이 있으면 자유스러워야 돼. 나는 자유스러운 작가다.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. 네. 자기가 되게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 같아. 근데 되게 많이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동경의 그림. 계속 나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. 그리고 이런 여자를 아마 좋아했든지 환하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같이 왜 호수 잔잔한 호수에 안개 쫙 깔려있는 느낌 있죠? 이 그림. 기운이 좋다라고 할 수 없죠. 눈의 표정도 그렇고 그림이 사람한테 이렇게 활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 색깔을 볼 줄 모르나 봐. 근데 늘 여자들에 대한 뭔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. 이걸 보셨어요? 어수선해. 그때 눈이 아파. 이런 그림들은 집에 놔두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남이 보는 데다가 뭐 자기 침실에 자기만 볼 수 있게 사진으로 옆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옆에 두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이 벽에 걸려있을 만큼 실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. 아주 산만해.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 같아. 포기했을 것 같아. 이거 유영철이 그린 그림이거든요. 이 유영철 씨가 그린 거야? 연쇄살인. 이제 저는 좀 궁금해서 만약에 그 유영철이 예술가가 차라리 됐다면 아니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없었을 거야. 예술가가 됐더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야. 어차피 뭐 그런 운명이었던 건가? 그쵸. 감정이 없잖아.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술가가 될 수 있어? 예술하는 사람들 어때요? 굉장히 감성적이에요. 어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. 예술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.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감성적이세요. 작은 거에도 민감하시고 그 감정 기복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다고 그런 게 있는데 유영철은 그게 없잖아.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거리낄 게 없었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. 혹시 막 억누를 수는 있어요? 아니. 아 진짜? 더 충동적이었을 수 있죠. 그림을 그리면? 내 맘대로 안 그려지거든. 그러니까 어쨌든 유영철은 이렇게 써도
누군가한테 해를 입힐 사람이지. 물론 내가 폭발하는 에너지를 그림에 쏟는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영철은 그 에너지가 거기서 폭발이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풀었을 거라니까. 더 열정적으로 내가 이거가 안 되니까 연습을 하고 다시 그리고 또 그려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화나. 아우 성질나. 난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지? 이랬을 사람이야. 그리고 굉장히 과시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그림이 전시돼서 인기가 없었어 봐. 그 또 다른 화가 이 사람한테는 왔겠지.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었을 거야.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에 있어서.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안 그려지는 게 아니야.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. 내가 이렇게 못하게끔 무언가가 뒷받침이 안 됐어. 뭐 아예 예술성이 있다 없다를 표현할 내가 그런 거는 볼 줄 몰라서 그거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을 안 했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. 어쨌든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. 그쵸?